안 했니? 춥다, 들어가자. 먼저 들어가 있어. 나 밥 안 차려놓고 들어갈게. 어, 빨리 들어와. 나도 바빠. 직장일이 생각만큼 만만한 것도 아니고. 네가 직접 밥을 지는 것도 아니잖아. 장 보는 거 적어주고 검사하고. 간단한 거 아니야. 칼로리도 계산해야 하고 환자마다 특징이 있어. 소금기 빼고 기름기 빼고 꽤 까다롭다 너. 나 하는 일도 간단한 거 아니다 너. 손님들이 좀 까탈을 부려야지. 요 뒷머리 세우랬는데 왜 죽였느냐. 요 옆엔 살짝만 자르랬는데 왜 왕창 잘랐느냐. 으유, 호박 사촌같이 생긴 것들이 맨 지가 양귀빈 줄 알더라니까. 내 속이 다 썩는다, 다 썩어. 아, 근데 후나모님 맨날 늦고 네가 맨날 저녁밥 짓니? 아니, 그 반대. 오늘은 미안한데 집에 들른다고 늦어진댔어. 여름 날 잘해놔야 내가 맨날 늦어도 후나모님 아무 말 안 치. 야갔어, 기집애. 너 솔직히 말해. 밖에서 우리 오빠 만나지? 아니, 우린 지금 피차 바쁘잖니. 시험이 잘못되기라도 해봐라. 덤택인 내가 쓰지. 야가스 기집애. 너희 나 따라 아니? 남이사. 공부는 잘 된대니? 맨날 신경질만 내고. 시험에 붙기라도 하면 그걸 어떻게 봐주니? 어휴, 얼마나 잘난 척을 할까. 성다, 너? 나 같은 애는 더더구나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. 솔직히 말해볼까? 거창하게 나오네. 그런 거 안 붙여도 너무 솔직해서 탈이면서. 아유. 난 미연 언니가 우리 올케가 되는 것보다 성자 네가 우리 올케가 되는 게 더 나아. 미연 언니? 아, 그 정도로 진척이 된 거야? 아니,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오빠는 지금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뭐.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. 서편의 다리 호숫가에 질 때에 저 건너 산에 눈이나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다. 눈이 오면 뭐 할 것이냐. 마음만 싱숭생숭해질 텐데. 너도 그럴 때가 있니? 나는 사람 아니냐? 어휴, 이거 눈 아냐? 한잔하고 들어갈래? 좋지. 요즘 핑계댈 제목이 없어 못 마셔. 가자. 그래, 가자. 쏟아진다니. 응? 아, 올 때도 됐지 뭐. 안녕하세요. 이게 누구야? 아니, 후남이 아니야? 미연이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. 아, 얜 아직이니?
과대표니까 마무리 다 해야 올 거 아니겠어. 아니 너 선우 왜 그러니? 과일 깎다 그러셨어요. 아이고 과일이 모자랐던 게로구나. 준아 있으면 내가 사왔지. 언니 옷이나 갈아입어. 상자야, 시골 우리 집에도 눈 올까? 일기예보를 들었더니 전국적으로 내릴 거랬어. 올 거야. 집에 가고 싶다. 종말이 너는 언제 그 종말이 티 좀 벗을래? 성자 넌 안 그러니? 자부도 그러면서 괜히 나한테 의젓한 척 한다고. 아 근데 왜들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길 미끄러워지면 나 집에 어떻게 가라고. 자고 가면 되잖아. 우리 엄마 알면 나 맞아 죽어. 무슨 생각하는 거야? 아니